국내 1위 정유기업 SK이노베이션과 SK E&S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합병 결정은요,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서도요, 최대 주주인 SK를 비롯해 뭐 외국인 투자자, 소액 주주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SK그룹은요, 알짜 계열사인 SK E&S를 활용해서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특히 이 전기차 캐짐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SK그룹사인 이 사업의 재편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.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지원하느라 정말 허리가 휘었습니다. SK온은 2021년 출범했는데 그 이후 11개,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. 최근 배터리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3년간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오는 11월입니다. 자산 105조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SK이노베이션. SK온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